본인만 딱 하실 수 있는 모양이고 또 만드실 수 있는 팔이니까. 우리 이제 다 끝나신가요? 네, 이제 배워야죠. 자른다고요? 팔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. 다듬는 시간이죠? 모양을 그리는 거. 우와! 오! 이게 제일 신기한 것 같아요. 제가 그리고 있는 거 같아요. 저를 잘려요, 저렇게. 오, 지금 나온 거를 이제 이제 배당해야 돼. 두들겨갖고. 오, 직접 손으로 다 하시네요, 진짜. 이 과정은 좀 많이 익숙하잖아요, 이렇게 두드리는. 네. 와, 저거 동태 자르는 그런 판이잖아요. 어떤 걸 보고 잘 나오신 줄 아십니까? 모양하고 바닥 친 거하고 날 돌아간 거하고 딱 그거 하는 거죠. 와, 가는 거예요. 저걸 어떻게 그냥 손으로 저렇게 고르게 하실까요? 이렇게 날이 섰잖아요, 이제. 날이 시퍼렇게 섰다 그러죠. 아니, 망치 못 쓰는 날까지 해야죠. 뭐 90살이 됐든, 100살이 됐든. 네? 이거 앉아서 못 두들기고, 이거 망쳐서 이거 못 쓸 때까지는 해야지. 뭐. 놀면 뭐예요? 야, 대단하십니다. 저러니까.